모두가 불편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더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이디어가 가진 힘, 세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아유, 너무 낮아. 어쩐 일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나 했더니 아니야, 제 키에 이게 어중간해요.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늘어놓으며 내빼기 바쁜 남편들 꼼짝 못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데, 버튼을 누르자 거짓말처럼 변신하는 싱크대, 이게 뭔가요? 이게요, 높낮이 조절되는 싱크대예요. 싱크대가 키에 맞지 않아 고생했던 주부들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키에 맞춰 버튼 하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전동식인데 버튼을 누르므로 인해 가지고 그 15cm에서 20cm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링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샴푸를 해야 하는 미용실.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감싸보지만 등은 젖어있고 금세 풀어져 버리기 일쑤. 이때 미용실에 나타난 빨간 수건의 여인.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심지어 헤드뱅잉 수준으로 흔들어도 수건은 그대로. 이렇게 잘 못 떨어져요. 이거 저분이 만드셨대요. 안녕하세요. 수건이 떨어지지 않는 비밀이 뭔가요? 비밀의 정체는 바로 만능 타올. 먼저 첫 번째 똑딱이 단추를 잠근다. 두 번째, 머리띠를 하듯 위로 올리고, 세 번째,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 올려 단추를 잠그면 끝. 어찌 보면 너무나 정말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상품이었습니다.